케이크, 포신 상하 작동, 리코일 작동은 영상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K9 포신 상하 작동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RC탱크 만드는 채널 JMkoreaRC입니다. 먼저 K2 같은 경우 포신이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K9 경우는 앞쪽에서 독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리코일 기능을 현재 저의 실력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K9 포신 상하 작동 만들기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버모터 회전축에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10시, 4시 방향에 1mm 구멍을 내어줍니다. 양쪽 두 번째 칸에 구멍을 내어주세요. 원의 지름은 13mm입니다. 원을 그려주세요. 연필로 표시하는 부분은 구멍 작업을 수정 작업을 표시합니다. 표시한 부분을 수정 작업입니다.
수정 작업을 체크합니다. 1mm 황동선을 준비해 주세요. 2mm 프라파이프를 끼워주세요. 1mm 황동선을 끼워주세요. 접착제로 2mm 프라파이프를 고정합니다. 내구성 향상을 위해 글루건을 사용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합니다. 이 부분은 2, 3mm 폴리캡 자리를 남겨두고 사포로 갈아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화면을 잘 보세요. 양쪽이 서로 다르죠? 사포로 갈아준 곳은 3mm 프라파이프를 고정할 부분입니다. 3mm 프라파이프를 접착합니다. 양쪽 두 번째 칸을 남겨두고 절단합니다. 프라파이프를 절단합니다. 넓은 머리 나사를 3mm 프라파이프에 고정합니다. 표시하는 위치에 구멍을 내어줍니다.
작업을 할 때는 3mm 프라파이터를 접착하기 이전에 작업하세요. 그 다음에 3mm 프라파이터를 접착하고 작업하세요. 저는 이 작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3mm 프라파이프 작업을 먼저 해서 이 부분에서 조립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회전축의 부품을 다시 조립합니다. 1mm 황동선의 작동에 이상이 없다면 나사로 고정합니다. 접착할 위치에 연필로 표시해 주세요. 황동선이 모터 회전축에 일직선이 되도록 부착합니다. 이런 모양의 황동선을 만들어 위쪽 회전축에 끼워주세요.
이 황동선은 아래쪽 회전축에 끼우고 접착하세요. 작동 테스트입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고리가 자동으로 풀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K9 호신 상하 작동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